자, 이렇게 해서 본다고 그랬는데 보는 게 정확히 어떻게 보고 그게 우리만 과연 할 수 있는 거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한번 봤던 거죠. 빛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빛을 화학적인 형태로 바꾼다 했습니다. 우리 같은 형태의 그 화학 물질은 비타민 A의 유도체인 레티날이라는 물질이고 그 물질이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것을 뭐 간략히 표현했지만 옵신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모양은 자, 안구로 보자면 이 앞쪽은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렌즈나 뭐 그런 거 조리개 같은 것들이 있어 광학적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빛을 실제로 감지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제일 뒷부분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기줄과 다발과 같은 신경 다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본 빛의 신호가 대뇌로 가서 이제 그게 프로세싱이 돼서 와, 내가 뭘 보고 있구나. 그렇죠? 이건 무슨 색이고 이건 뭐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인지 단계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망막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 굉장히 여러 층이 있는데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두 개 표시가 되어 있죠. rod는 영어로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간상세포, cone, 뭐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이죠. 원추 모양으로 생겼다. 두 가지가 종류가 바로 빛을 센싱하는 세포이고요. 걔네들을 보면 실제 이제 세포 중앙에 있고요. 이 끝부분에 세포의 끝부분이 약간 굉장히 기형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어요. 딴 세포와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세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위에 아까 봤던 이 레티날과 옵신이 굉장히 집적이 되어 있어요. 바로 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빛을 센싱하는 안테나가 굉장히 집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돼요.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 빛을 관찰하는 이 부분은 이 망막의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빛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서 들어와서 각막, 렌즈, 그 다음에 유리체를 다 통과하고 망막의 세포까지 다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보통의 세포는 되게 투명해요. 이상하죠. 우리 몸은 되게 불투명한데 근데 투명한 세포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투명하지 않냐. 키는 아까 본 대로 대부분 우리 몸에 부딪히면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려면 들어간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야 투명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투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마치 이제 그 뭐가 이렇게 많은 여기 디스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모양은 틀립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는 구부러져 있는 레티날이고 그거를 자 이렇게 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싸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야 얘가 여기서 옵신이 바뀌었는데 이게 좀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권총 위에 그 방아쇠 위에 손을 딱 옵신이 놓고 있다가 얘가 딱 바뀌면 비록 손가락의 움직임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거죠. 실제 생명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옵신의 약간의 모양이 바뀐 게 요 뒤에 도미노가 쭉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쭉 돼서 결국은 얘가 있는 세포, 즉 이 신경, 일종의 신경세포의 활성을 바꾸게 됩니다. 즉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만들어져서 그게 여기 보인 신경다발을 통해서 이제 대뇌까지 가서 프로세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을 인지를 한다. 제가 내용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자, 또 다른 모양으로 잠깐 표현을 해봤어요. 아까 원추와 간상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정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자, 간상세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원추가 뭐가 이렇게 클론이 세 개가 늘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네요. 세 개가 있는데 좀 유심히 보면 색깔도 좀 제각각입니다. 아, 이 우리가 보통 밤에 우리가 막 중학교 때 생물화에서 아마 많이 배웁니다. 밤에 어두울 때 색을 구별하지 않고 형체만 간간히 보는 그 세포가 바로 로드 세포이고 우리가 보통 색을 구별하는 낮에 이렇게 보는 제가 이렇게 입은 빨간색 옷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빨간색을 인지할 수 있는 세포에 의해서 그게 신호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표현해 보면 우리의 보통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RGB에 해당하는, 그래서 R은 Red, Green, Blue 이 세 가지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사실 그 세 가지의 조합으로 색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연계에 있는 색을 다 표현하지 못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빛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서는 RGB의 조합으로 빛을 인지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도 다 RGB의 조합으로 빛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라고 하는 파란색을 인지하는 세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빛의 또 파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는 350나노미터 하나의 파장 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해요. 주로 파란색 계열. 바로 이 파란색을 요 Y축은 얼마나 그 세포에 있는 색소가 빛을 잘 흡수하느냐, 결국 어떤 색을 얘가 좋아하느냐, 이 안테나는 뭐에 어떤 색에 대한 안테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적색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녹색과 적색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실제 빛의 물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빛인데 우리 필요에 따라서 걔를 적색과 녹색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영역대들은 우리가 굳이 색으로 구별해서 볼 필요가 그렇게까지는 없는 거죠. 진화적으로 보면 그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눈의 뒤에 아까 이런 빛을 인지하는 세포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걔네들의 분포를 보면 이 그냥 어두운 데서 형체를 겨우 보는 간상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점이 맺혀지는 부위가 아닌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멀리 있는 걸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잘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게 여러분의 뭐 눈이 잘못된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딱 초점이 맞춰지는 부위에 있는 세포는 낮에 작용하는, 낮에 특히 색을 구별하도록 만들어진 RGB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거기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실제는 우리는 색을 잘 못 봐요. 그걸 보려면 꼭 쳐다보든지 눈동자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한 봄날쯤 되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주제가 딴 애들은 어떻게 볼까? 야,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고등한 그 동물이니까 딴 애들보다 훨씬 잘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 좀 그래요. 이거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 같은 포유류가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색이 빠졌습니까? 빨간색과 녹색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RGB에서 R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그린과 블루만으로 세상을 본다. 걔네들은 아, 확실히 우리가 우월하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세 가지의 색소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색을 보는 반면에 대부분의 포유류는 이렇게 자외선을 일부 포함할 수도 있어요. 보라색, 파란색, 파란색을 보는 것과 요거 가지고 보니까 얘가 보는 세상의 스펙트럼은 이게 좀 밋밋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게 다냐?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개보다 좀 더 그 더 원시적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의외예요. 보면 이건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 비슷하게 세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걸 봐요. 뭐냐? 자외선 영역대를 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목적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대신 얘네는 이 붉은색 영역대는 녹색과 붉은색은 별로 차이를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붉은색은 좀 더 짙은 녹색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벌은 빨간색 꽃이나 그 다음에 이파리로 구별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꽃이 왜 빨가냐? 그건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낸 거예요. 벌은 빨간색 꽃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는 노란색 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새로 가면 새는 하나 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컬러풀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봤던 포유류 같은 경우는 두 개죠. 왜 이럴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진화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원래 이 동물이 진화하는 포유류가
갈라지기 전에 보면 이런 주류가 가지고 있던 훨씬 더 컬러풀하게 보는 그리고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포유류가 만들어질 때쯤 어떤 일이 있었나? 포유류가 막 진화가 되기 시작한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때는 그 지구의 주인이 포유류가 아니라 누구예요? 공룡이었어요. 그래서 포유류는 대부분 지금처럼 덩치가 크지 않고 대부분 설치류, 쥐 종류 중에 작은 그리고 어디 무서워서 어디 낮에 돌아다니 야행성에서 그러니까 색깔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생존하는데. 그래서 얘는 진화를 하면서 색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진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영장류로 올라오면서 야, 좀 필요가 생겼어요. 무슨 필요가 생겼냐? 우린 이제 빨간색 과일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장류가 되면서 녹색과 붉은색을 구별할 필요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다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멘티스 새우라고 하는 아마존 열대의 민물에서 자라는 새우예요. 근데 얘는 자그만치 그 빛을 보는 색소가 12종류가 있습니다. 야, 얼마나 컬러풀한 세상을 봐요.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얘는 빛이 어떻게 평광이 되어 있는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설명은 원래 물에 있는 조그만 플랑크톤들은 투명해요. 그냥 빛을 보면 얘네 잠 못 잡아먹는데 투명하지만 얘를 투과할 때 빛의 평광 정도가 약간 바뀝니다. 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눈을 개발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눠준 책자에도 있는 내용인데 한 인구의 한 남자 같은 경우는 100명당 1명 정도는 이 정록을 구별을 못하는 생맹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블루, 그린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들어가 있는데 레드는 얘가 어디 있냐면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X염색체에 걔가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좀 옛날 지식을 해보면 X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되고 X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됩니다. 근데 X염색체에 있는 바로 빨간색을 보는 그 옵신이 문제가 생기면 여자는 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보조 타이어.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갖고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약 100명 중에 1명 정도의 빈도로 있는데 남자는 100명 중에 1명은 이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둘 다 있어야 되니까 100곱하기 100, 약 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는 시야는 마치 아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다른 종류의 포유류가 보는 어떤 그런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뭘 못 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카오스 재단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하면서 자료를 좀 찾다가 저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본 게 이 고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미술가가 생명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베토벤이 나중에 귀머거리가 됐어도 훌륭한 음악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이게 이제 그 카페의 그림이 좀 멋있는 근데 보면 아주 색상이 화려하긴 한데 조금 약간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 실험을 하다가 체험을 야 생명인 사람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바꾸고 딱 봤더니 훨씬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거 사실 이 그림 하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호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바꾼 얘가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우리가 고호를 직접 앞에다 놓고 생명 검사를 못 하니까 100% 확신은 아니지만 아마도 거의 90% 이상은 생명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좀 위험은 해요.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 불과 파란 불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분은 위치로 알아요. 그렇죠? 뭐 애시당초 몰랐기 때문에 내가 빨간 불을 못 본다는 것도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레티놀 없인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오래전부터 가 있을 거냐 보면 이거는 뭐냐면 물 위에 떠다니는 세포 하나로만 돼 있는 생명체입니다. 뭐 아메바와 같은 비슷한 거죠. 움직이는 것도 아메바처럼 움직이고 이런 꼬리가 있어서 꼬리를 막 저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서 먹이를 먹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얘는 식물처럼 엽록소도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세포지만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도 야 내가 지금 낮이어서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광합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야 지금은 빛이 없는 밤이니까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형태든 빛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처럼 신경계가 있어서 어떤 인지 레벨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 빛을 인지를 하는데 바로 그 인지를 하는 메커니즘이 아까 놀랍게도 우리 망막에 있는 옵신과 굉장히 유사한 진화적으로 거의 똑같은 분자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색, 다른 파장의 빛을 받아들여서 근데 아까 우리 세포는 어떻다 그랬어요? 옵신이 바뀌면 얘가 이 방아쇠 위에 손을 얹어서 땡겨서 여러 도미노 현상처럼 뭐가 일어나야 최종적으로 그게 세포의 활성으로 바뀝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이 진화가 되어 올 때 굉장히 미약한 신호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걸 증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메커니즘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단세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스위치가 됩니다. 아주 즉각적이에요. 말 그대로 단순 무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근에는 신경과학자들이 자 대신 빛을 쬐어주면 그 세포의 활성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 쥐나 이런 동물들이 안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신경세포에다가 옮겨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을 쬐어주면 이 쥐 같은 경우는 공포자극이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공포자극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혹시 이따가 패널 토의 시간에 되면 좀 자세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아주 원시적으로 보이는 단세포 생명체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빛의 인식은 아까 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되고 바로 그 옵신의 안테나에 해당하는 거는 레티날이 첫 번째 파트에서 봤던 빛이 핥히고 지나간 그런 어떤 그런 흔적을 인식을 해서 그걸 시각신호로 바꾼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런 간상세포와 빛을 색을 인지하는 삼원색의 이제 원추세포가 있다는 거고 자 동물들 뭐 우리보다 더 원시적이라고 생각되는 동물들이 훨씬 더 화려한, 더 발달된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필요한 옵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컬러풀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린 대로 단세포 동물에서 발견되었던 이런 옵신, 이 종류를 이제 채널 로드옵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아주 새로운 연구, 툴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영상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대강 얘기를 좀 접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봄으로서 뭐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진화 과정 중에 눈이 생기기 전에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엄청나게 느렸어요. 그리고 해파리처럼 흐물흐물했어요. 근데 눈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왜냐? 포식자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라지지 않으면 도망갈 수. 또 하나 골격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처럼 외골격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게 나중에 우리처럼 내골격으로 바뀌면서 몸을 유지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생명체의 생존은 뭐 내가 내 자체로 이제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나의 유전 정보를 후손에 남겨서 번식이라는 또 그런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대신 이렇게 화려하면 포식자한테 걸릴 확률은 되게 높죠. 자, 그런 두 가지 추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내 한 몸은 포식자에 먹힐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유전자를 남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트할 때 남자가 돈을 내는 게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연계에서도 보면 이런 번식을 위해서 이 수컷들은 대부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치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암컷보다 수컷이 훨씬 예쁩니다. 화려하고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자, 근데 우리가 색을 본다는 게 기본은 자, 아까 흰색으로 보는 건 RGB가 다 합쳐진 걸 우리는 흰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 중에 자, 색은 감법이에요. 뭘 빼면 그 다음 나머지가 색으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뭇잎을 녹색으로 인지하는 것은 녹색 이외의 나머지 빛들은 그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소들에 다 흡수가 돼서 광합성을 하든지 뭐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얘가 폐기 처분한 빛을 우리 눈이 받아들여서 아 나뭇잎은 녹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흡수색이라고 해요. 근데 공작의 이런 화려한 날개는 흡수색일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는 비슷한 예가 이런 우리나라엔 별로 없지만 아주 유명한 몰포나비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뭐 이 그림이 사실 잘 표현을 못 해주는데 한번 보면 굉장히 매료가 된다고 그래요. 흔히 흡수색이 가질 수 없는 화려한 파란색을 띠는 나비가 이제 남미 쪽에 있는데 이런 공작이나 몰포나비의 워낙 예뻐서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이 몰포나비 날개를 갈아가지고 염료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갈아보니까 엄청나게 안 예쁜 색만 나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색이 나왔을까? 굉장히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게 그 날개의 구조를 잘 봤더니 거기에 딱 빛의 파장 길이 정도에 해당하는 나노 구조가 아주 규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오세정 교수님이 그 비누 거품에서 무지개빛이 나오는 그래서 간섭을 통한 구조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